와바 해놓고 제목 옆에 보면 디스코 써 있죠. 아, 신나는 춤 댄스곡인데 빠르기가 144. 144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가면 풍차풍차풍차 나오는 게 다 144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신나자고 부르는 노래. 멋있고 폼나고 하는 게 아니고 신나자고. 노래는 쉽네.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와바와바와바 오늘 내게 와봐.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내게 와봐.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두 줄. 세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노래 시작. 흔진맞진 하긴 했어도 잘했어요. 요것도 동그라미 치셔요. 뭐 이걸 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자 넘겨보세요. 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와봐. 다시 한번 시작. 흔진맞진이어도 잘하고 동그라미 더 치세요. 그 밑에도 와봐예요. 자 밑에 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 밑에 거 가지고 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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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보면요 앞에 와빠 와는 한 박자. 한 박자가 세 개 붙어있으면 노래 어떻게 하라겠어요? 끊어 부르라겠죠. 그러니까 와빠 와까지만 끊으셔요. 와빠 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와야. 바와 바와 동그라미 바와 바와를 땡기면서 와의 부분 빨랫줄 붙었는데 우리 빨랫줄 부분 뭐 하기로 했어요? 눈깔이 한번 디비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와 바예요. 바와 바예요. 와 바와 바와 바야. 와 바와 바와 바 바와 바. 이게 중요해. 와 바와 바와 바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시작. 똑같은 걸 한 번 더 부를 건데 살짝 내려가거든. 오늘 내게 와봐 개와봐 개와봐 이거. 오늘 내게 와봐 시작. 오늘 내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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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에 오늘 내 하고 똑같은 걸 두 번 부르는데 앞에 와봐가 조금 높고 뒤에 오늘 내 오늘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세게 약하게 해요. 이제 한 소절 불러줄 거야. 두 소절 시작. 와봐부터 시작. 그렇지. 오늘 내게 와봐. 그겁니다. 그거 모르는 척 짝대기 못 이긴 척 짝대기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다시 한번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겁니다. 시작.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자 그거 보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뒤에 못 이긴 척 보면 못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이거를 10분, 20분, 30분을 연습을 시켜도 다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이렇게 불러. 그렇게 해도 제가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쉽게 갑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세요.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연습은 이렇게 할게요. 시작. 뭐지? 뒤에 못이 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한 다음에 끊고 바로 못이 들어가야 돼.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시작.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이따가 불러보면 이 앞에 있는 걸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구분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 왜? 노래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셔. 알겠죠? 와봐부터 갑니다. 시작.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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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게 와봐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내게 와봐 내게 와봐 동그라미 치세요 내게 와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촛불님 이거 냉방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난방으로 해서 켜놨어 그러니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 맞죠? 아이고 참 버스 다 적게 생겼어 지금 자 와봐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와봐 시작 이게 안 틀려도 괜찮아 이게 이 노래 반이야 반 이 두 줄이 이 노래 반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시다 다시 한번 불러봐요 와봐 시작 와봐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내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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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게 와봐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내게 와봐 이런 거는 음악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따 부르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넘어갈게요 왜 너는 모르니 너만 바라보잖아 왜 나를 모르니 너만 사랑하잖아 메모 치세요 요 두 줄은 또 똑같은 걸 두 번 부르네요 왜 너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너를 모르니 너만 바라보잖아 왜 나를 모르니 너만 사랑하잖아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고 얘기할게요 시작 왜 너는 모르니 너만 바라보잖아 흥진만진이네 얘기를 연습 좀 하고 가야겠어 그냥 믿고 맡겨서는 택도 없겠어요 왜 너는 한 박자 세 개 어떻게 부른다고요? 끊어 부릅니다 뒤에 뭐 한 글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뒤에 모두 한 박자인데 이거는 미는 느낌으로 불러야 돼. 왜 너는 모르니? 시작. 왜 너는 모르니? 그렇지 이제 편해졌죠? 뭐가 제일 낮아요? 뭐에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왜 너는 모르니? 시작. 왜 너는 모르니? 그렇지 그 밑에 왜 나를 모르니? 시작. 왜 나를 됐죠? 이제 요건 된 것 같아요. 너만 봐라. 동그라미 치세요. 한 번에 부르세요. 너만 봐라. 시작. 너만 봐라. 똑같아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마시고. 밑에. 너만 사랑. 똑같아요. 시작. 너만 사랑. 여기까지는 위에 줄, 밑에 줄이 노래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잖아. 아, 시작. 보잖아. 하잖아. 연습할게요. 보잖아 아 끝을 내려줘야 돼. 보잖아 아 시작. 보잖아 아가 내려온다는 거 눈으로 봐주시고 하잖아 시작. 하잖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두 줄 불러봅시다. 왜 너를부터 시작. 왜 너는 모르니 너만 바라 보잖아. 왜 나를 모르니 너만 사랑하잖아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이걸 부를 때 좀 편하게 하겠어 표시 조금만 할게요 위에 보세요 너만 봐라 뒤에 쉼표 보이세요? 짝대기 하나 탁 그으세요 노래를 탁 끊어줘야 돼 너만 봐라 보잖아 시작 너만 봐라 보잖아 그렇지 한 번만 더 시작 그런데 밑에 보면 쉼표가 없죠? 뒤에 너만 사랑 동그라미 치고
하잔 두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너만 사랑하잖아 하잖아요. 너만 사랑하잖아. 시작. 너만 사랑하잖아 하잖아. 잔도 또 올라갑니다. 하잖아. 시작. 하잖아.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한 줄을 통으로 연습해야 돼요. 여기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귀찮겠지만 동그라미를 조금 꼭 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볼게요. 쭈삣쭈삣 두 글자씩 망 한 글자 이 한 글자 치세요. 앞에는 땡기고 뒤는 밀 겁니다.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그렇죠. 정확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붙여볼게요. 남 한 글자 자답게 세 글자 내 한 글자 다 한 글자 남자답게 내게 말해줘. 시작. 다, 다가와.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시작.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그렇지. 요걸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중간에 남자답게 앞에 쉼표 있는데 짝대기 하나 그어서 거기 노래 끊을게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빼먹고 얘기하고 있어. 뭐를 빼먹고 얘기하느냐? 중간중간 지금 쉼표 있죠? 그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쭈삣쭈삣 망설이지마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이렇게 불러줘요. 쉼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쉼표는 무시. 알겠죠? 동그라미만 신경 쓰세요. 쉼표보다 중요한 게 밀당이에요. 쭈삣쭈삣 망설이지마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야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마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그렇죠. 그것만 빠르게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마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잊지마 다음에만 숨 한 번 쉬면 될 거예요. 알겠죠? 5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내게 말해줘 너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시작. 오늘은 내게 말해줘 너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이렇게 불러지면 이렇게 합시다. 근데 앞구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오 한 글자 동그라미. 내게 두 글자 말 한 글자 이게 아까 거랑 바뀐 거야. 아까는 밀고 땡겼는데 여기는 땡기고 빕니다. 오늘은 내게 말해줘야. 시작. 오늘은 내게 말해줘. 아니 내게 말해줘 내게 말해줘. 오늘은 시작. 오늘은 내게 말해줘. 이거를 연습을 10분을 시켜도 이따가 여러분들은 오늘은 내게 말해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도 시비 걸지 않겠다. 우리가 어차피 노래 열심히 연습해봐야 가수 못한다. 왜 못한다? 외모가 안 된다. 너 동그라미 뒤에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동그라미 치세요. 네? 너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시작. 너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요건 쉽네요. 앞으로 다시 가서 쭈삣쭈삣 시작. 쭈삣쭈삣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지금 내게 짝대기 말을 해봐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지금 내게 말을 해봐 사랑한다고. 시작. 지금 내게 말을 해봐 사랑한다고. 56페이지 두 번째 줄. 지금 내게 어서 내게 말을 해봐. 시작. 지금
이제 노래 그럼 다 배운 건데 연습은 끝난 건데 한번 불러지는 거 볼게요. 디테일하게 뭐 미는 거 틀리는 거 끊는 거 틀리는 거 하고 시비 안 걸게요. 그거 신경 쓸 틈도 없어요. 노래가 144면 굉장히 빠르거든. 한번 처음부터 흥얼흥얼 걸 불러봅시다. 시작.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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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게 와봐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내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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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게 와봐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내게 와봐 왜 너는 모르니 너만 바라보잖아 왜 나를 모르니 너만 사랑하잖아 쭈삐쭈삐 망설이지만 남자답게 내게 다가와 지금 내게 말을 해봐 사랑한다고 오늘은 내게 말해줘 너 아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지금 내게 어서 내게 말을 해봐 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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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게 와봐 너의 맘에 문을 열고 내게 와봐 그렇게 불러질 겁니다.